난초를 사고 파는데 몇 천만 원, 몇 원짜리로 하면서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난총 대충 사는 여기가 계약서를 만들자. 그 계약서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이제 난, 네?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뭐, 어떻게, 그리고 이걸 몇 개월까지 뭐, 저기 보증을 해준다. 이런 걸 다 하는 걸로 해서 계약서 거의 초안이 잡혔어요. 그 초안이 내년부터나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보편화 시키겠다는 거죠. 좋으시네. 네, 그게 보편화 되면, 그러면, 싼 사람은 싸게 사가고, 그럼 비싼 사람은 비싼 사람 사가는데, 그러면, 뭐, 서로 어떤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화가 없으면, 관계가 다 나오네. 서로 잔여라고. 6개월이나 4개월이나 3개월이나 절기에 맞춰 여름을 길게 못하니까, 그 기간 안에만, 중고자동차 사면은 2,000km까지는 보장하잖아요. 그것만 붙여주면 못 붙이는 업체와 물건과 붙여주는 업체와 물건만 구별화 시키면 시장은 좀 빠듯해져요. 그 우리가 다 뭘 매매를 하든지 뭘 하면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김보은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아니잖아요. 우리 특별단체에서 만나가 이야기할 때 김보은 씨가 이야기했는데 물건을 팔 때 AS나 워런티를 못 붙이는 업체들은 10중 8구는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있어요. 남이 보면 상작, 중작, 하작 이러니까 그 구분이나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의 조건, 2등급의 조건, 그것까지 다 붙여놓으면 초보들도 구할 수 많아요. 그것도 그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난초에 중요한 게 아주 상장이라서 좋은데, 이 가온이, 이 가정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는 가온을 사다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가온, 사실 초보가 가온, 초보가 가온 구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요즘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착하는 서방을 만들면 된다는 거. 서방 문의를 만들어내야 받는 사람인데. 우리 건강에서 말하고 20년 전부터 그거 제. 그, 금년인가 작년인가 그 좀 드렸던 그 기획적인 제작 품종들이 조금 에러가 좀 났죠. 소문이 그 났더라고요. 전부 사가지고 한 7, 80%가 가온에 네. 다 무너졌어요. 방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질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90% 이상이 가온도 몇 억을 손해가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이 다가 뭐야 가온하는 데 가서 사오는 거야. 판매하는 사람들도 가온하는 데로 상인한테 속이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인이 그걸 사가지고 이제 우리 회장님 같으신 분한테 가가 아니 가온 아닙니다 하고 팔고도 그러면 사실은 돼도 가온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사실은 이제 신화가 올라오면 항상 저는 습관이 뿌리를 틀어보고 삽니다. 그때는 외배가 신화가 전부 다 올라오는 상태니까 그 육도 그냥 샀는데 사가지고 20년 만에 다 일한다. 그래서 계약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계약서가 있어야 돼. 그 계약서에는 품질 보정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라는 거 붙여가지고 에러가 있거나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한다. 이게 지금 이상 있는지 없는지가 감지가 되면 환불한다. 이런 조건들 붙여야 됩니다. 당연히 붙죠. 그래야지. 예. 당연히 붙죠. 왜 그러면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증 기간 몇 개월 동안 보증해 준다. 네네. 그 다음에 가온이 아니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보증을 해줘야 되지. 어떤 업체분이 그러면 위쪽돼서 한란초가 몇 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개라도 이 고비를 넘어야지 예. 우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네네. 안 내놔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난초 가격이 제자리 잡고 예전에는 가운을 뭐 이렇게 20세에서 정말 이거 막 아주 하면 부끄럽다고 본인도 생각이 돼요. 20세 하고 이런
대놓고 갑니다. 요즘 이제 통마운에 난실 전체를 통마운. 하듯이 지나치는 데도 그냥 최근에 와서 많이 거죠. 초보분들은 뭐 답이 없지. 이런 이유가 안 늘어나잖아요. 아마 이 박사 정도 아니면 다 당할 거예요. 저도 좀 많이 당했어요. 대단히.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 남문엽 그 총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대구 저 난연 앞에 지역 난문화 향토 난문화 발전을 위해서 평회원으로 이렇게 저 가입하셨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는데 또 특별한 뭐 이유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우리 유튜브 팬들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건 어려운 결단이 아니고. 네네. 뭐 대구에 사니까 대구 난 연합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가입을 하는 거고 대구 연합회는 내가 평의원으로 내가 거기에 강투를 쓰면 안 되고 평의원이고 힘이. 네네. 지금 인큐베이터 관련 문제 를 크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상인이 조금 자성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비자 단체에서 조금 강경한 반침이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난게 난인들 자체 전체가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일부 도시는 80-90% 이상이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아, 네네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 저기 우리 이대발 박사가 한 분야에서 난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소중한 그 역할이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이 박사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높이 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부산 경남 쪽보다 저 전라도하고 저 경기도 쪽 이쪽이 더 알아주던데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난계가 다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강해요. 근데 우리 난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뭐 동도 좀 있고 다 특색이 있는 분들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냉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남을 먼저 좀 인정해 주면은 좀 더 부드러운 난계가 안 되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